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남이섬은 서울에서 불과 1시간 30분이면 자동차로 갈 수 있다. 가평나루에서 배를 타고 15분이면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입장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남이섬을 들어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과 지파이어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남이섬은 한국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을 사계절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이면서 영화 드라마 촬영지이다. 가을이면 남이섬의 풍경은 황금빛 단풍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워진다. 형형색색의 굵급굵급 물든 단풍나무 사이로 정다운 사람끼리 예쁜 추억을 담아내고 있다. 숲속의 적막함을 깨고 정령들이 일어나 이 아름다운 계절을 축복해 줄 듯한 환상적인 풍광이다. 소양강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작은 섬이다. 가을이 선명한 단풍으로 변할 때 그리움의 감정이 마음을 휘감는다. 단풍잎은 마치 연인들의 사랑처럼 서로 얽혀 함께 떨어진다. 추억의 색감이 땅에 피어나듯 그리움도 마음에 깊게 남는다. 나뭇가지를 따라 흩어진 단풍처럼 연인들의 마음도 서로를 따라 향하고 있다. 가을 밤 별이 그림자를 그리며 그리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인들은 마음의 단풍으로 가득 찬 계절에 서로에게 향한 그리움을 속삭인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을, 그 속에서 연인들의 그리움이 어루만져지며 흩날린다.